안녕하세요, 베리맘이에요. 삼겹살을 그냥 구워먹기 질렸을 때 제가 구워먹는 방법이에요. 파테크를 해서 키운 금대파를 아낌없이 적당한 크기로 어슷썰기 해줄 거예요. 두툼한 삼겹살을 준비해서 후추와 소금으로 간을 해줄 건데 많이 뿌려도 그렇게 짜지 않으니까 소금을 충분히 뿌려주세요. 저렇게 꾹꾹 눌러서 소금이 스며들게 해주시고 뒷면도 역시 소금, 후추 뿌려줄게요. 이제 달군 후라이팬에 삼겹살을 올려서 그냥 굽듯이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삼겹살 먹기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노릇노릇하게 다 익혀주세요. 노릇하게 구운 삼겹살을 그릇에 옮겨줄게요. 기름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기름기를 조금 키친타올로 닦아주고 다진 마늘과 대파를 삼겹살 기름에 볶아줄 거예요. 그리고 숙주를 넣어서 함께 살짝 볶아주세요. 너무 오래 볶을 필요는 없고 금방 숨이 죽으니까 숨이 살짝만 죽으면 접시 위에 올려 깔아주고 위에 삼겹살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숙주와 대파만 추가해서 좀 더 색다른 삼겹살을 드실 수 있어요. 그냥 삼겹살 구워먹기 지겨우시면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